안녕하세요. 공준홍원입니다. 꽃방람에 놀러 왔어요. 사실은 꽃방람에 농협에서 하는 봉사 떡 팔러 나와가지고 여기 왔더니 이 희귀식물들, 여기 다육식물들이랑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하는 집은 특이한 선인장들이 되게 많아요. 아프리카 식물들이 주로 많이 있네요. 요 제가 아는 이름 요 니치아이.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뭐 흑목단도 이렇게 색깔이 아주 화려한 색깔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이게 자문용인데요. 저는 이 자문용을 작은 것만 팔아봤지, 이렇게 군생이,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군생이 된 꼭 문어, 큰 문어 같아요. 돌문어 같은 아이가 이렇게 멋지겠어요. 자문용인데. 이거는 신한설이라고, 이름이 뭐 신한설이 맞을 거예요. 아, 맞아요. 금이래요. 여기 농가는, 지금 다 여기는 농가에서 나와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들이 아주 예뻐요. 가죽들이 예쁘고, 이거 뭐야? 복화산화. 복화산화, 이렇게 가시인데 이렇게 꽃처럼 예쁘죠? 뭐, 여기 좀 보세요. 복화산화가 이, 뭐야? 성성한 옆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크고 있네요. 한 개 만 원씩이래요.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요거 이름은 다 모르는데, 요것도 아프리카 식물이고, 요거는 요즘 원숭이 꿀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원숭이 꿀이도 있어요. 다 가격은 만 원이래요. 엄청 저렴하네요. 제가 저쪽으로, 이거 보세요. 원숭이 꿀이 이렇게 대품들 보셨나요? 꽃은 안타깝게 꽃은 다 피고 진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식물들이 엄청 많아요. 꽃방람에 이렇게 오셔서 특이한 것들 구경하시고 힐링하러 놀러들 오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밖에는 프리마켓으로 이렇게 뭐 다육식물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온갖 것들을 판매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가격이 이게 얼마일까요? 300만원이라고 써있네요. 300만원. 굉장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 고객님들이 다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상품들이랍니다.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이거 아프리카 식물 보세요. 얘는 50만원짜리래요. 린드 하이머리래요. 이, 아우, 굉장하죠? 너무너무 멋져요. 이거는 석화기린이에요. 석화기린도 50만원이고요. 석화기린 철학금이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는 오베사가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저 맨날 선인장 팔고, 근데 얘는 습지화인데, 습지화가 아니 녹색이 아니고 회색이 아니고 보라예요. 보라. 이런 거 돌이에요. 이게 돌? 식물.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아프리카 식물 보고 돌이냐고 물어보셔요. 이것 좀 보세요. 이 희귀한 식물들 여러분들 꽃소공원에 자녀들하고 놀러 오셔서 구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데니까 오셔가지고, 밖에는 입장료 없이 오셔서 프리마켓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경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다 아프리카 식물이면서 고급진 선인장들이에요. 다. 제 목소리 약간 흥분된 거 아시죠? 맨날 보고 살아도 이렇게 또 한 군데 다 모아놓으니까. 이 가시가 꽃처럼 생겼어요. 이거. 그래도 여기 사장님네는 다 친절하게 이름을 다 써놓고 이래서 우리 오시면 구경하실 때, 특히 어린 학생들하고 오시는 부모님들은 여기 이 코너 꼭 들려보세요. 여기가 별농원이에요. 별농원. 호수공원에 오셔서, 여기 별농원에 오셔서 꼭 별농원 농가 오셔서 자녀들하고 오면 이 특이한 아프리카 식물, 선인장,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고구마처럼 생겼죠?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헤디? 아, 저희 사장님은 이름 발음을 아주 잘하시네요. 저는 그런데 못해.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제가 더 못해. 이렇게 이름이 이렇대. 이거는 호른벤새인데, 호른벤새에서 좀 특이종이네요. 호른벤새 아니에요? 호른벤새 아니래요. 얘가 에버눔이에요. 아, 이게 틀린 거. 네.
얘도 이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시나예요. 시나라는 시. 아, 너무너무 특이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여기 이제 화분도 있고요. 이쪽으로 하는 이 아프리카 식물 여기 또 오, 술병처럼 생겼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오셔서 이 여기는 지금 전시관 안이 아니고 밖이에요. 전시관 안이 아니고 밖인데 이렇게 멋진 것들 여러분들. 어머 얘는 꽃이 호수공원에 자랑하려고 꽃이 늦게 폈네요. 얘 이름이 갑자기 뭐더라. 사장님 이 노란 꽃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브레비카울이에요. 야, 브레비카울이 이제서 꽃이 피어요. 아마 호수공원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나 봐요. 저희 농가는 꽃이 다 피고 졌는데 습지화가 이 보라가 품종이 좀 틀린 건가 봐요. 제가 팔고 있는 건 습지화는 희색인데 얘는 보라보라예요.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여기는 지금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서 보시는 곳이거든요. 프리마켓.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얘들아 얘가 뭐더라 얘가 윈절이에요. 윈절이라고도 하고 바르보라고도 바론이라고도 하던데. 아니에요. 윈절이는 윈절이고 바론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따로. 근데 입장이랑이 똑같이 생겼어요. 바론이하고. 네 조금. 네. 아우 이 오배사 진짜 환상이에요. 환상. 저는 맨날 팔고 이러니까 이렇게 큰 목질화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팔아야 사르니까.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 사장님 농가에 제가 물건 사러 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까 한눈에 다 보이니까 더 굉장하네요. 왜 그러냐면 큰 농장에 가서 구경할 때는 몇 개 있어도 잘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곳에 갔다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썬킴이래요. 아가바의 최고봉이에요. 아가바의 최고봉이래요. 이게 이제 요런 아이들은 중심에서 꽃이 피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색깔이 금이 너무너무 멋지게 들었네요. 근데 이거 가격은 얼마일까요? 얘는 가격이 안 써있네.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래요. 요거 한 30cm는 채 안 돼요. 위에 넓이가. 얘는 자구도 안 달고 요거는 30만원, 60만원 그래도 아, 싼 가격이에요. 이게 30만원이고요 이게 60만원이래요. 이게 특이한 거 날 찾으시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돌기가 나온 아이들 제가 짧은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네요. 이거 이렇게 돼요. 이 돌기. 호수공원에 오셔서 이 별농원 꼭 찾아서 이렇게 산인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이렇게 해서 특이한 식물들 여기는 제가 파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색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호른벤새과인데 이름이 이렇게 이노파나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색다른 거 좀 그 비싼 상품을 하는 데라서 이름들을 다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요 한 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구경시켜드리고 있어요. 아우 너무너무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식물들 많이 보고 있어서 행복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힐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